오늘 어떤 종목들을 주력 종목으로 묶어볼 수 있을지 서영원의 주력 종목을 공개해드리겠습니다.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화요일장에 볼 종목을 압축해보겠습니다.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.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, 두 번째는 YG 플러스, 세 번째는 서지 시스템, 네 번째는 CJ E&M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, 어떤 종목을 더 집중해서 볼까요? 알아볼게요. 네, 우선은 첫 번째로는 서진 시스템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사실 이곳을 통해서도 여러 번 좀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. 통신 장비 케이스 제조와 5G 관련된 종목으로서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텐데요. 최근 들어서 이제 5G 관련된 종목들이 서서히 수급들이 좀 유입되고 있는 시기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코로나로 인해서 기지국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제한되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이제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이 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어지는 모습이고 특히 삼성전자의 미국발 5G 수주에 따른 흐름들이 좀 기대감으로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특히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5G 기지국에 대한 케이스를 좀 제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가져보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고요. 1분기 영업이익에 대한 개선세도 있고 충분히 좀 올해 최대 매출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관점에서 서진 시스템뿐만 아니라 5G 관련된 종목들은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실 수 있는 부분들이 시기가 이제 도래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두 번째 종목은 CJ E&M이라는 종목입니다. 종합위선방송 사업을 하고 있고 홈쇼핑과 CJ몰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CJ E&M 같은 경우에는 IPTV 업체들과의 조금 갈등도 좀 있는 모습들입니다. 하지만 OTT 서비스가 좀 활성화가 되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좀 활성화된다라면 콘텐츠 제작 기업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있다라는 점들을 좀 기대해 보실 수 있겠고요.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좀 매출 상향에 대한 기대감들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 CJ&M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은 기관들의 수급이 상당히 좀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물가에서는 좀 어느 정도 저항대에서 있는 모습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 여력에 대한 부분들을 좀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CJ E&M에 대한 부분들도 현재 구간에서도 여전히 좀 관심권에 두셔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의견 잘 들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